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클로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클로저 하면은 사실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쵸, 이제 어렵게, 자, 이제 느껴지는, 네. 또 어렵게 또 느끼기도 하고요. 네. 그런 어떤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처음에 그래서 이 클로저를 너무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그 처음부터 그 굉장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사실, 그 너무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 관련된 어떤 그 기본적인 예제를, 클로저 관련된 그런 예제를 자꾸 이제, 그쵸? 뭐 한, 그 10줄 내외에 그런 어떤, 이런 어떤 클로저 관련된 어떤 예제를 자꾸 코드를 이제 코딩을 이제 쳐보면서, 이제 결과를 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익혀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역시, 이 클로저 관련된 강의도,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진짜 뭐 지치고, 네. 그렇죠? 뭐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가르치는 사람이나 뭐 이제 배우는 사람이나 뭐 서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네. 이게 뭐 전혀 이제 감이 이제 안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쉽지만은 이제 않은 부분인 건 맞는데, 다만 이제 뭐 자꾸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예제를 자꾸 이제 해보시면은 감이 와요. 감이 이제 안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우선 이제 감을 딱 잡으시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떤 좀 개인적으로 어떤, 여러 어떤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자꾸 이제 또 공부해 가시면서, 어떤 개념을 좀 공부하시면 더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또 백그라운드 지식이 이제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우선은 뭐 조금 이제 어렵게 느끼는 그런 이제 파트이긴 하지만 너무 어렵게 느낄 필요 없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너무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관련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제를 자꾸 연습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선 서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은 이제 그래도 자, 이제 클로저는 이제 무엇인가 해가지고 자, 이제 뭐 개념이라기보다는요, 그래도 이제 우선 이제 정의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그래도 이제 뭐 지나가던 이제 동생이 이제 클로저가 이제 무엇이냐고 이제 물었을 때 답은 이제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 클로저의 어떤 개념은 사실 이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고유 그런 어떤 개념은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언어만의 그런 어떤 고유한 개념은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클로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시면은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 역시 그런 어떤 클로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이제 정의를. 자, 우선은 우리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정의를 이제 뭐 쓴다 해서 바로 이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제 더 헷갈리고 더 이제 뭐 이제 개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럼에도 이제 뭐 이렇게 좀 어떤 한 줄로 좀 이제 정의를 이제 써 드려 본다면, 자, 우선은 이제 외부에 있는 함수 외부에 있는 그 바깥쪽에 있는 어떤 변수가, 네. 이제 함수 그 이제 내부에 있는 그 함수 안에 또 이제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부 함수, 외부 함수 이렇게 이제 그 분리해서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자, 변수의 이제 내부에 있는 함수와 자, 함수를 이제 호출 후에도 그쵸? 호출한 후에도 뭐요? 자, 종료되지 않고 뭐요? 계속 이제 참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어떤 때한 줄로 자, 우리 이제 뭐 정의를 이제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 요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좀 이제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클로저의 개념은 자, 우리 이제 함수에서 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외부, 그죠? 외부 함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함수. 네, 그래서 외부, 내부. 자,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또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런 키워드가 된다. 우선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함수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을 때, 자, 요게 이제 그 바깥쪽,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함수 안에 또 이렇게 이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죠. 외부에 있다 해서 이제 외부 함수 또는 뭐 이제 바깥쪽 함수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쪽에 있다 해서 뭐 이제 안쪽 함수 또는 뭐 내부 함수 자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런 이제 구조에서 그쵸? 요 이제 그 내부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바깥쪽에 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쵸? 네. 뭐 외부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뭐 안쪽에 있는 변수라고 할수 있는데 얘 입장 그죠? 내부 함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뭐야? 바깥쪽에 있는 외부에 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얘네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이 이렇게 뭐야 서로 어떤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참조를 이제 서로 이제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요 해당 이름에 이제 그 변수가 이 내부 함수에 없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쵸? 위로 상위로 찾아 올라가는 거죠. 네. 자바스크립트는 어때요? 이 내부 함수 내에 자 어떤 이제 변수를 참조하려고 하는데 그 변수 이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상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그런 어떤 내가 그 참조하고자 하는 변수의 이름이 여기 있네. 그러면은 뭐예요? 이 내부 함수 쪽에서 얘를 뭐예요? 참조하게 되는 거죠. 그 요걸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그런 어떤 변수 이름이 없으면 어때요? 그 바깥쪽 상위로 이제 올라와서 여기 있어. 그 얘를 뭐야?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함수가 외부에 있는 어떤 변수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이제 맺어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우선 1차적으로 그렇죠? 자 1차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1번 1차적으로 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외부 내부 자 이런 어떤 키워드 그리고 외부하고 내부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어떤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 참조하고자 하는 변수 이름이 없으면 상위로 올라가서 뭐예요? 외부 얘 입장에서 외부가 되는 거잖아요. 외부에 있는 어떤 변수를 그 참조하고자 하는 이름이 있으면은 그것을 참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서로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도 이제 어떻습니까? 뭐, 또 와닿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들어가죠. 왜 감은 대충 이제 오는데. 그래도 이제 언뜻.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자, 외부의 이제 변수가 뭐예요? 변수와, 자, 내부의 어떤 함수가, 그쵸? 자, 끊기지 않고, 어떤 이제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말인데, 자, 이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뭐 정의해 놓은 거 가지고, 자,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쪽? 그 사람은 이 강의를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다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이 강의를 들을 리는 없을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자, 이 강의를 이제 보시는 것일 텐데, 어찌됐건 이제 정의만으로는 이제 감이 좀잘안올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선은 이제 감, 네, 감을 이제 이 정도, 그리고 잡으시면 되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 기억할 건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바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클로저를 공부할 때,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이 얇은 책에는 저런 거에 대해서 다루지도 않아요. 네, 좀 이제 두꺼운 책을 여러분이 이제 그 사시면은 클로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을 텐데, 너무 처음에 보시면은, 혹시 이제 가지고 계신 책 있으시면 보시면은, 너무 개념적으로 막그 설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이제 처음부터, 그쵸? 네, 어렵게 이제 그 느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어떤 이제 감을 딱 잡고 관련된 어떤 이제 클로저 어떤 코드 예제를 자꾸 이제 해보면서 본인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더좀 감을 잡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계속 그것을 이제 직접 이제 실습을 해보면서 결과를 보고 이제 연습하시면은 이제 클로저가 이제 어떤 것인지 더잘 와닿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선은 이제 이 정도 이제 정의에 대한 거는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네 우리 이제 바로 이제 클로저 관련돼서 네 클로저 어떤 코드 자 이제 1번이에요. 자 이제 여러 개에 걸쳐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뭐요? 자 바깥쪽에 있는 어떤 함수의 변수를 자 우리 이제 내부 함수가 참조하는 것이에요. 참조하는 것. 네.
자, 그래서 저장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1번부터 자,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우선은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코드를 이제 하나 짜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네. 자, 우선 이제 바깥쪽은 이제 0으로 모여요. 네, 뭐 이제 external, 자, internal, 바깥쪽 안쪽. dr, 자, nal. 자, 우리가 뭔가 이제 함수를,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제 number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자, 65. 65는, 자, 이제 ASCII 코드로, 자, 우리 이제 처리를 이제 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ASCII 코드로 65는 몇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네. 문제 속의 문제. 자, 이게 뭘까요? 바로 나와야죠. 네. 자, 10초 드릴게요. 시작. 네. 대문자 A죠. 네. 대문자 A예요. 네. 그래서 자, 이제 external이라는 자, 우리 이제 바깥쪽 함수에 해당되는 정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다가는 자, 우리가 자, internal 역시 이제 함수니까 자, 이렇게 이제 또 함수를 자, 우리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자, 이제 여기에서는 자, 우리가 해당 저기서 이제 넘버가 지금 뭐예요? 그렇죠? 저 이제 넘버가 이제 65가 이제 들어왔는데 자, 65를 자, 이렇게 이제 세팅했을 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뭐 이제 화면 그 우리 이제 콘솔에 이제 출력할 때는 해당 이제 대문자 A로 자, 이제 출력을 하게끔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자, 이제 스트링 점 뭐예요? from 이제 캐릭터 코드. 자, 요 안에다가 이제 해당 넘버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변수에다가 이제 캐릭터 언더바 자, 이제 언더스코어 자, 요렇게 해갖고 자,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제 출력을 자, 요렇게 해주면 되죠. 네. 자, 요렇게 이제 해주고 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우선 요렇게만 네, 요렇게만 이제 출력을 하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자, 요게 이제 내부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전체 이제 바깥쪽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요게 이제 바깥쪽 이제 함수가 되는 거고 익스터널 함수 내에 뭐예요? 요렇게 자, 인터널 자, 이제 내부 함수가 정의가 되어져 있는 자, 이런 구조예요. 방금 우리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본 구조하고 이제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요 65를 이제 사용자가 이제 뭐 입력한 이제 숫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숫자에 따른 뭐예요? 해당 이런 어떤 이제 알파벳을 뭐예요? 대문자 A를 자, 콘솔에 이제 출력하라는 건데 요그 내부 함수를 자, 여기서 이제 실행을 자, 인터널 해갖고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을 자, 해주고 됐죠? 네. 자, 저장을 하시고 자, 여기를 좀 이제 띄워놓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요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외부 함수가 되는 거고, 자, 요 안쪽이 자, 이렇게 이제 내부 함수가 되는 거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지금 이제 출력하면 이제 대문자 A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쵸? 이제 해당 이제 65를 사용자가 이제 입력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자, 이렇게 이제 변환이 돼서 이제 대문자 A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건데, 자, 여기다가 우리 이제 이때, 자, 여기서 이제 넘버. 자, 이 넘버는 뭐예요? 그이 내부 함수의 결국은 뭐예요? 넘버가 없으니까 뭐예요? 상위로 올라와서 자, 요 넘버를 계속 이제 참조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요 넘버를 자, 이렇게 좀 하나를 이제 증가시키고요. 네.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자꾸 뭐예요? 출력을 이제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터널, 그쵸? 요 이제 함수 내부에서는 자, 넘버가 이제 없으므로 뭐예요? 여기 이제 상위로 올라가서 자, 넘버를 이제 찾는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넘버가 뭐예요? 그때 이제 넘버를 이제 증가시키면서 그죠? 그럼 65가 이제 66이 이제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뭐예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external 자, 이 함수로 호출하면은 그때 뭐 이제 뭐 66이 돼서 이제 B가 출력이 되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뭐예요? external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뭐예요?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요거를 그쵸? 자, 이 부분의 요 값을 계속 여기서 이제 증가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요 이제 내부 함수에서 자 외부에 있는 자이 변수 number라는 변수를 뭐예요? 계속 지금 뭐예요? 참조해서 계속 이제 증가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xternal을 이제 호출할 때마다 뭐예요? 우리의 의도는 계속 이제 증가시키면서 이제 66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B가 대문자 B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증가시키면 67이 되어져서 나중에 또 external을 호출하면은 그때 이제 뭐 C가 이제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이제 그 만들고자 이제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됐고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출력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그이 뿔뿔을 이제 앞쪽에다 쓰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쓰지 않고 요 앞쪽에다 쓰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게 달라지죠. 네. 대문자 A가 나오는 건 똑같고. 그렇죠? 네. 요거 이제 65로 뭐예요? 먼저 이제 66으로 뿔뿔 한 다음에 이제 넘버를 찍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66이 이렇게 이제 그 화면에 그 찍히는 거죠. 네. 그쵸? 네. 자, 그럼 이제 저장을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자, 이제 external, 자, 이렇게 호출하면은, 대문자 A가 찍히고, 그 다음에 뭐요? 자, 이제 65가, 아, 65가 아니라 66이 찍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앞에 이제 뿔뿔이 되어 있으니까. 자, 저장하시고, 자, 파일명 잘 보시고요. 자, 실행한 다음에 이제 F12번을 눌러 보시면은 자, A하고 자, 이제 66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요거를 이제 뒤에다가 이제 뿔뿔을 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65가 되는 거죠. 네. 자, 저장하시고 다시 새로 침하면은 이제 A하고 자, 65.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밑에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넘버가 뭐예요? 뿔뿔 됐으니까 뭐예요? 66이 되어 있겠죠? 자, 밑에서. 자, 해당 이제 넘버를 이제 찍어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66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서브루틴을 해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66.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뭐예요? 자, external. 자, external. 자, 바깥쪽 함수를 또 한번 여기서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지금 넘버가 뭐예요? 지금 이제 66이 되어 있으니까, 요 external, 지금 여기 이제 66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상태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external. 자, 이거를 실행을, 자, 이제 시키면은, 자, 이제 대문자 66에 해당되는 대문자 B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의, 우리 여기서 이제 넘버, 자, 66이 찍히고, 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지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문제 속의 문제. 자, 이렇게 결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문제 속의 문제. 자, 10초 드릴게요. 이렇게 결과가 나올까요? 네, 시작. 네. 그 문제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야, 이렇게 나오지 않는가 보구나 하고,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이제 65라고 다시 이제 해놓고, 네. 자,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대로 새로 침해 볼게요. 아, 요거 전에 요거는 지우고, 요거는 다시, 네, 그냥 뭐 주석으로 해놓을까요? 네, 주석으로 이제 해놓을게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요렇게 지금 코드를 짜서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A, 그 다음에 B 나오고, 65, 66. 네, 요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 침을 하면은 요거 이제 66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이제 뭐 A, B, 그 다음에 65, 66. 자, 요렇게 이제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새로 고침을 했는데, 자, 보신 것처럼 뭐예요? 자, 다시 그냥 똑같이 뭐예요? AA 나오고, 자, 이제 65, 65. 그쵸?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오죠. 분명히 뭐예요? 넘버 값을 아까 이제 찍어봤잖아요. 분명히 넘버 값을 찍어봤을 때 분명히 66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이쪽에 요거를 다시 이제 주석을 풀고, 다시 한번 찍어보시면, 이건 여전히 분명히 뭐예요? 그 넘버를 뭐예요? 이쪽에서 이제, 내부 함수 쪽에서 바깥쪽에 있는 자 넘버 변수를 뭐야 값을
분명히 증가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66이 이렇게 이제 찍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분명히 이제 넘버의 값은 이제 66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external 바깥쪽 함수를 실행하면은 B가 대문자 B가 나올 거라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뭐예요? 나오지 않고 여전히 다시 그죠? 다시 처음 그 실행한 것처럼 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는 이게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결국은 이제 여기가 이제 결국 뭐예요? 자, A하고 이제 65. 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다시 한번 뭐예요? 또 이제 호출을 해도 뭐예요? 결과는. 그쵸? A하고 자, 65가 또 이제 출력이 되어질 것이고 또 다시 이제 호출을 해도 역시 이제 대문자 A하고 자, 65가 호출이 이제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럼,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시고, 자, 새로 침하면은, 그쵸? 네. 자, 우리 이제 의도했던 거는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도하고 예상했던 거는 이제 A, B, C, D.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출력이 되는 것을 지금 의도하고 저렇게 짠 건데, 이제 그와는 이제 전혀 다르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이쪽도 뭐예요? 65, 66, 20, 67, 68.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그 출력이 되는 것을 이제 기대했는데, 이제 그렇게 기대했던 거하고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대했던 것처럼 동작하지는 않는구나. 네. 그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게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우리 이제 클로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의도했던,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의도했던, 자, 여기에 이제 뭐 B가 이제 나오도록 이제 하는 거고, 대문자 B, 그 다음에 이제 C, 그쵸? 그 다음에 뭐 D, 대문자 D.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66이 나오는 거고, 그쵸? 여기도 이제 67이 나오는 거고, 네. 여기도 이제 68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65, 6, 7, 8.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어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의도했던, 네, 그런 어떤 결과로 이제 나오게끔, 네. 요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자, 우리 이제 클로저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아, 이게 의도대로 되지 않는구나.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을 의도하고 이렇게 이제 충분히 짤수 있잖아요. 아,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왜안 되는지 나중에 이제 클로저를, 우리 직접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아, 그래서 클로저 방식으로 이렇게 그 했어야지만 뭐요. 이 부분이 우리 의도했던 대로 ABCD. 자, 65, 6, 7, 8.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런 부분을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자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기억할 거 기억하시고 또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또 이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